안녕하세요. 음향 제작가 여러분. 저는 SI 동아리 회장 민경환이라고 합니다. 예, 한 해 동안 그 2014년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음향 제작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14학번 위준입니다. 14학번 정미정입니다. 1년 동안 제가 원래 낯가림이랑 좀 성격이 많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 안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되게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또 뭐라 해야 되지? 마음가짐 좀 많이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끌어주는 형님들이랑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 들어오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져 보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저도 옛날에 낯을 많이 가렸는데 이번에 좀 내가 그래도 먼저 다가가서 장난도 치고 좀 해보자 하는 의미로 동기들이나 동기 형님들도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말도 걸어보고 선배님들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혹시 한 가지 지금 와서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 제가 너무 장난이 좀 그래서 혹시 기분 상하셨을까 봐 좀 걱정이 되고 혹시 기분 상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난 것 같고 또 막 제가 사람 복이 되게 있구나 아니 그 이런 학과나 반의 행운이 되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됐고 내년 2학년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기 때 뭐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음주에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1사학분 최병훈입니다. 1사학분 양주원입니다. 1년을 마치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했는데 공부보다 좋은 이런 경험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형님들, 누님들도 많이 알아서 얘기도 많이 듣고 일단 공부보다는 많은 얘기를 들어서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음향 제작과 11학번 이한노입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점은 제가 계획했던 중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는 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해서 계획을 이루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계획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새로 이제 2015년 계획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음향 제작과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학기 때 화이팅! 음주 화이팅! 동영상이에요? 음향제작과 화이팅! 음향제작과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학기 때 봅시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 14학번 오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1월 13일 날 군대로 들어가는데 아쉬운 게 너무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았어요. 이번에 들어오는 신입생 분들은 아쉬움 없이 잘 1년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종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학기에 복학을 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동생들과 형들 또한 선배 후배들이 또 많이 이끌어주셔서 이번 학기를 통해 또 저 또한 저를 많이 알 수 있었고 또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올 2015년도 1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종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1사학번 최다현입니다. 1사학번 최다현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3학년 마무리 잘했습니다. 매장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도요. 네. 좀 더 친하게 지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봬요. 뭐 2014년도 한 해 뭐 다사다난 했는데 재밌게 지난 것 같아서 내년에도 더 재밌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학기 때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바이바이. 끊어 빨리. 문제 파이팅. 그래. 자, 하나 둘 셋 음재 화이팅! 진짜 안녕하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일사번 화이팅! 일사번 화이팅! 나 잘하지. 나 눈 먹었어. 안녕하세요. 14번 화이팅! 음재 화이팅! 안녕하세요. 1학년 국가대 맡았던 한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뜻깊은 한 해가 된 것 같고 좀 근데 솔직히 뭐 일한 것도 없는데 다 선배님들이랑 친구들 덕분에 좀 좋은 성과 거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1년 동안 제가 맨날 통학하고 그래서 다들 제 번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010-3465-9382 저장해주세요. 제가 이제 5월에 군대 가니까 아마 그 전까지 제가 학교도 자주 놀러와서 만나서 인사나 하고 나누고 좋은 추억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벌써 즐거웠어요. 네, 안녕하세요. 1사학번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산에서 내려와서 진짜 어떻게 살지 깜깜했는데 너무 좋은 동기들, 진짜 형님, 누나들 진짜 동기들 다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네, 진짜 용된 것 같아요. 인생에 진짜 최고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명재 작가 1사학번 오다이시고요. 이제 오늘도 진짜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종강이 다가오고 이제 저는 이제 일반 휴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휴학 상담도 받고 이렇게 좀 친구들하고 얘기도 좀 진솔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감회가 색다른데 그래도 저도 이제 20살의 청년으로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잘 열심히 하고 이제 저는 복학해서 1718 학번 친구들과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해야 되니까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학번 이병훈입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즐거웠고요.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사학번 1학년 과대표 이철육입니다. 네. 올 한 해는 정말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말 26년 살면서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해도 제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보람찬 201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해가지고 우리 음재과의 슬로건이죠. 예의, 진짜 정말 예의의 표본이 돼준 우리 선배들 일단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공부 못 따라가도 믿고 정말 지지해주신 우리 교수님들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이쁜 우리 일사 동기들 너무 사랑하고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 짤막한 말 안에 정말 다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음향제 작가 감사합니다. 음향제 작가 화이팅! 음재! 안녕하세요. 문제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생 교수입니다. 2014년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냐고 고생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4월 2015년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즐거운 대학생활 낭만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 화이팅! 사랑하는 음재인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자, 음재인 여러분 한 학기 고생하셨습니다. 멋진 졸업 보내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내년 신학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됐어.